무엇이 궁금하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가르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또한 종교와 경제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돈에 대한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온 교회의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무관심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감 때문이며, 점차로 부에 대한 불신과 가난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졌지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들은 사유재산과 상업활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타락의 산물이며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했기에 두 가지가 성직자들에게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자들에게 자선활동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가르치면서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부들은 개인의 돈 문제에 집중했고 경제 정의라고 하는 보다 큰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들은 고리대금업을 강력하게 정죄했습니다. 교부들은 보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금지 조항들은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고리대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고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고리대업에 죄를 범한다면 그는 강도짓을 한 것이고 더 이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 중세교회는 돈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화했습니다. 돈은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타락한 세계의 산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선 재산은 참된 영성에 매우 해로우며, 물질적 빈곤은 영적인 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상업활동 내에서 특히 고리대금에 대해서 뭔가 야비한 것을 발견했다고까지 말했지요. 또 중세 교회위원회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 수입의 10분의 1을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풀기 위해서 주교에게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한 이신칭의 교리의 발견은 경제 문제에 대한 개혁자들의 해석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개혁자들은 청빈이나 자선행위성에 어떤 구원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개혁자들도 부에 대한 성경적 경고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는 신자에게 세 가지 회심, 즉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적 빈곤을 권장하지도 않았지요. 특히 칼뱅은 빈곤이 부만큼 영성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칼뱅은 돈을 창조의 선물이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주어라,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칼뱅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성실, 절제, 그리고 소박한 삶의 윤리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교도 윤리는 역설적으로 큰 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청교도 노동윤리와 자본주의의 사업윤리 간의 유사점들에 주목하고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란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종교개혁의 신학, 특히 칼뱅주의가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절대시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들이 교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터 라우셴부시와 그의 사회복음 운동은 경제구조를 만몬의 법칙 아래보다는 그리스도의 법칙 아래 둠으로써 19세기 미국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했지요. 그의 비전은 공정한 임금, 낮은 실업률, 그리고 재분배된 부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정의 시대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는 경제적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 긍정적 사고, 교회에 드린 헌금이 신자들에게 물질적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위 번영신학이 출현하여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산업화 시기부터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영혼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을 강조하는 소위 삼박자론을 강조한 조인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함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가난한 교회에서 부유한 교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그 물질적 부 때문에 심각한 내외적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돈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물질적 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교회와 사회를 위해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